집중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까 좀 결과가 잘 따라오지 않나. 딱히 비결은 없어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고. 날이 더워져가지고 또 갑자기 좀 힘들긴 한데 좀 집중력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왔다리 갔다리요. 그런 날이 있고 안 그런 날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이제 슬슬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좀 힘들어서 왔었는데 좀 나았고 이제 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안 좋아지면 약 먹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, 타율이 상한에서 안 내려가네요. 자르고 싶은데 타율이 상한에서 안 내려가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상한 내려갈 때까지 기르려고요. 기를 거고 뭐 기른 김에 한번 길러보려고요. 저도 길러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근데 여름이라 얼만큼 제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길러볼 생각입니다. 일단 오늘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또 이제 계속 1등하고 있고 매 경기 열심히 이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재밌는 경기 될 거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저는 생각해 놓은 게 없고 두 달 만에 만원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와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공약은 이제 팬분들께서 리스트 쫙 뽑아 주시면은 저희 이제 스티브 피디님들이랑 잘 상의해서 골라가지고 가장 괜찮은 걸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힘든 상황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잘 막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 되면 이제 갑자기 긴장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몸이 생각보다 안 풀릴 틈이 없이 그냥 잘 풀리고 그냥 다 던지면 시합도 던지면서 이제 괜찮아졌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은 근데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평소에는 이제 빗 맞은 것도 안타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잘 맞은 타구도 이제 야수 정면으로 가고 이제 야수 선배님들이나 형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이제 퍼펙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. 46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 느낌이 그 정도까지 나올 그게 아니라 정한판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쉬어서 잘 던졌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냥 준비하면서 있어서 그냥 잘 던져졌던 것 같아요. 목표는 따로 없고 일단 계속 팀이 항상 좋은 위치에서 이제 시합할 수 있고 그냥 시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이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오늘 몰랐는데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더운 날씨에도 이제 야구 보러 와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